1 2월 들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썸네일에 소개된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예, 정치를 그냥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논평은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판단,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는 그냥 공 박사 의견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상일 님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댓글 남기셨는데 대구도 요즘 경기 상황이 나내안 좋죠. 이제 우선 시작하는 것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 전에 떠오른 생각이 참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일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현역에서 활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또한 번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부모스라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는 뭐 직장이나 자기 사업이나 이렇게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양 의무가 대부분 끝나는 그 시점이 한 60대 전후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0년 년 정도가 되면 3분의 1이 남는 거죠. 부모스라의 한 3분의 1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3분의 1그 다음에 네, 경제활동을 조금 접는 시점을 중심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딱 3등분으로 나누어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은 훨씬 좀 생산적으로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주변에 이제 노년 들어 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고수익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분들도 가끔 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 상당히 고성장기였지 않습니까 고성장기였는데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을 크게 바꾸지 않아 가지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노후자금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한 10억 정도를 뜯긴 그런 이제 금융 사기.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노년까지 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폰 사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뭐 평소에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유행에 관한 그런 패턴에 관한 내용들이 언론들의 대부분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검색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모든 거래가 행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정체불명의 그런 어 링크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설수 같은데 휘말리지 않도록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한 전직 고위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또 실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리스크 관리에 속하고 그 다음 젊은 날에는 이제 투자 같은 걸 실패하거나 속임수를 당해서 돈을 잃게 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위험을 스스로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을 잘 관리해 나가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사회적으로 이제 확대하게 되면 한 70년, 80년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깔아 갖고 가버리는 그런 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이전에 문득 서쳐가는 그런 생각이 인생 그 자체가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성장기가 저성장기로 이렇게 접어들 때 고성장기에 익숙한 그런 생각을 가진 경영자나 또 투자자들이 상당히 실패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공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정치권이 답답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예, 정치가 하는 것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루고 또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나 또 삶이나 노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뭐 그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사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손해를 많이 받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논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병호 논평은 그야말로 눈치 안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 통찰력 전망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